안녕하세요. 원자연입니다. 러브핸들은 등과 옆구리 뒤쪽 허리에 늘어진 살을 말하는데요. 요즘같이 움직임이 적어지는 겨울철, 계속해서 쌓여가는 러브핸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무척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옆구리살과 러브핸들을 제거하고 슬림한 뒤태라인을 만들어준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할까요? 폼롤러를 이용해 날개뼈의 안정화와 전거근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폼롤러 수환입니다. 매트 위에 엎드려 이마를 매트에 붙이고 폼롤러 위에 양팔을 어깨 너비로 벌려 손목을 올려줄게요. 두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려서 외회전 시켜주시고 시골과 허벅지는 매트에 단단히 밀착시켜줍니다. 엉덩이부터 발끝까지는 길게 뻗어내주시고 배꼽과 엉덩이를 꽉 조인 채로 준비합니다. 마시고 준비. 내쉬며 날개뼈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면서 폼롤러를 최대한 몸통 가까이로 굴려오며 시선부터 고개 들어 상체를 세워줄게요. 정수리는 끌어올리고 날개뼈는 끌어내리면서 가슴은 활짝 열어줍니다. 이때 허리에 무리가 안 가게 배꼽은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두 다리는 최대한 뒤로 뻗어내는 느낌으로 엉덩이에 힘을 잡아주세요. 후면 라인을 강화시키고 구분 등을 교정해줄 수 있습니다. 15회씩 3세트 추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폼롤러 레이즈입니다. 폼롤러 양 끝을 잡고 어깨 너비로 서서 등은 일직선을 유지할게요. 상체는 살짝 기울여 마시고 준비. 내쉬며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상체를 숙여 폼롤러를 등과 일직선으로 들어 올려 등의 자극에 집중해주세요. 다시 마시며 고관절 펴고 폼롤러 내려 돌아왔다가 내쉬며 무릎을 살짝 구부리며 폼롤러를 등과 일직선으로 들어 올려 등의 상부와 하부의 자극에 집중해줍니다. 동작 내내 날개뼈를 허리 쪽으로 끌어내려 귀와 어깨가 멀어지게 해주세요. 등은 펴서 일자 척추를 내내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5회씩 3세트 추천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폼롤러 프론트 위스트입니다. 매트에 엎드린 후 폼롤러 위에 양팔을 어깨 너비로 벌려 손목을 올려줄게요. 두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려 외회전 시켜주시고 시골과 허벅지를 매트에 단단히 밀착시켜 준비합니다. 엉덩이부터 발끝까지는 길게 뻗어내주시고 배꼽과 엉덩이는 동작 내내 꽉 조여준 채로 진행할게요. 날개뼈 끌어내리며 폼롤러를 몸통 쪽으로 굴려와 정수리 끌어올려 상체를 바닥에서 들어올린 채로 동작 들어갑니다. 내쉬며 한쪽 팔 돌려 몸통 트위스트, 몸통 돌려 손끝을 엉덩이 쪽으로 멀리 뻗어주며 등과 허리의 자극에 집중해줄게요. 다시 마시고 돌아와 정면 받다가 내쉬며 반대손 뻗어내며 동일하게 반복해줄게요. 15회씩 3세트 추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하나 둘 적어지고 몸은 계속 지방이 쌓여가는 겨울철 폼롤러로 러브핸들 제거 운동 같이 해보는 거 어떠세요? 꾸준히 하셔서 슬림한 뒤태 완성하시기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